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0학년도 수능 나형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건데요.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문화체험과 생태연구를 하나를 선택하였고 각각의 체험활동에 선택한 학생 수는 다음과 같이 일단 나와 있어요. 이 조사에 참여한 2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생태연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. 따라서 우리가 앞사건을 A라고 잡을 거고요. 뒷사건을 B라고 잡읍시다. 여학생이죠. 얘가 B가 되죠. 그러면 우리가 앞사건이 일어났을 때 뒷사건이 일어날 확률 P, B, A 가 되겠다. 따라서 P, B, A는 뭐예요? PA분의 PA분의 PA교비인데 지금처럼 표로 주어진 조건부 확률이 나왔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PA와 PB를 PA교비를 구한 그 전체 경우 수분의 일원수 경우수인데 전체는 어차피 200명으로 같으니까 전체 값은 어차피 약분이 돼요. 따라서 우리 얘는 전체는 약분이 될 거니까 NA분의 NA교비를 구하는 게 표로 주어진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데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NA는 뭐예요? 생태연구를 선택한 학생, 생태연구를 선택한 학생 총 100명이 되겠고요. 110명이죠. 110명. 110명이 되겠고요. 그 중에서 여학생인 것은 두 개 교집합. 생태연구하면서 여학생이니까 몇 명? 50명이 되겠다. 됐죠?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만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? 11분의 5다. 이렇게 해서 우리 만족하는 답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